예천 관련 확진 환자가 오늘 또 한 명 추가됐습니다. 주말을 지나며 3명이 확진된 건데요. 특히 활동이 왕성한 10대, 20대 또래로의 전파가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안동에선 총선 후보와 운동원 40명을 1차로 검사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예천 집단 감염 규모가 주말을 지나면서 3명이 추가돼 모두 37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 다 10대 청소년들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예천 7번 확진자 가족의 아들과 같은 나이대입니다. 비슷한 또래 확진자만 벌써 14명째. 밀접 접촉이 확인된 이 나이대 격리자도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천군은 연령대를 더 넓혀서 25살이 안 된 예천의 10대, 20대 전체를 사실상 감염 고위험군으로 상정하고 유증상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의료기관에도 이 나이대 환자들을 유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고 2개 고등학교는 학교 당국이 직접 나서서 유증상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주의가 수많은 분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다행히 닷새째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를 통해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와 그 가족 233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 관련자 검사에선 김형동, 권태기 후보와 운동원 등 4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후보들도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하면은 그때는 때를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걸러내어 직원들에게 퇴근 후 외출 금지를 명령한 경상북도는 도청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직원이 급증하고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직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